안녕하세요. 저는 땡큐 어게인 저자 박찬환입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현재 네. 그 백만장자 DNA 독서법 그 코칭하고 있습니다. 오, 네. 예, 예. 백만장자 DNA 독서법이란 건 어떤 독서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 부류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백만장자 DNA 독서법이잖아요. 그래서 백만장자들의 네. 그 어떤 지식들 그런 부분들을 책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DNA는 의식 의식을 성장시키면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의식을 높이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독서법은 네. 대한민국에 여러 좋은 독서법들 있죠. 네네네. 그 독서법들을 가르치는 그런 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이제 분야를 나눠서 거기에 네. 맞는 이제 내용들을 네. 공부하는 모임 네, 예. 뭐 이런 거죠. 네, 예. 이번에 그 땡큐 어게인은 그럼 이제 좀 DNA에 관련된 분야인가요? 그렇죠. DNA에 관한 분야입니다. 예. 이 땡큐 어게인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인생을 살면 네. 이렇게 상승할 때가 있고 네, 그렇죠. 또 하향할 네.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항상 좋은 성과를 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네, 네. 그렇지 않을 때 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회로 올라가는 상승하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좀 궁금했는데 네, 네, 네. 저는 평상시 이제 책을 좋아했어요. 독서를 네, 하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 자세를 가지고 그걸 버텨내는가라고 네, 네. 이게 공부한 결과 네. 그 내면의 세계가 감사, 그러니까 좋은 감정, 네. 그걸 가지고 네. 있을 때 다시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되게 상황이 안 좋은 상태로 바뀌더라. 이런 걸 알게 돼서 네네.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작가님은 이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네. 이제 보통 감사면 네네. 감사라는 단어는 유치원생도 다 알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네. 그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하느냐가 다시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감사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생활에 네. 적용을 하고 있느냐, 아...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저는 이제 알게 됐죠. 그럼 평상시 얼마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태도로 살아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이제 그게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네. 에너지인데 네네네. 키워드를 하나 딱 이제 선정을 하자면 네네네. 감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럼 작가님이 직접 뭔가 경험하시고 느끼신 그 감사의 힘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사업을 경영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네네. 뭐 매출이나 경영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네네네. 그렇지 않을 때 그 네. 감사의 마음으로 했을 때 그 네. 자장 에너지가 네. 직원들한테도 가고 저한테도 가고 그러면 그걸 버티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을 많이 겪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뭐랄까요 이 순환고리가 예를 네. 들어서 네. 내가 잘 될 때는 네. 내가 한 것보다 잘 결과가 좋으니까 당연히 고마워 감사한 마음 갖기가 쉬운데 네. 이게 안 되는데 감사한 마음 갖기라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건데 잘 될 때, 안 될 때 상관없이 네. 그 마음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사실 그게 실력이죠. 훈련이고. 네. 그건 이제 안 될 때도 과거고 잘 된 것도 과거예요. 그게 현재 오늘 이 시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 네. 그럼 조금 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뭐 네. 예를 들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뭐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예시나. 네. 이제 저도 이걸 훈련한 지가 제가 이제 50대에 이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은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감정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책을 보고 훈련하고 네, 네. 그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네. 그 의식이 감사라는 걸 알게 되고 네. 그리고 계속 습관화 시켰죠.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냐? 뭐 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해요. 네, 네. 출근하면은 그 출근하다가 실수로 네. 뭐 한 세 가지 정도 떨어졌어요. 책상에서. 그 보통 뭐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아이 뭐 하고 네, 뭐 안 좋게 그렇죠. 네. 투덜거리고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날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엮이더라는 거죠. 기분도 안 좋고 네네네. 이상하게. 네네. 근데 이걸 어떻게 훈련하냐면 세 가지가 떨어졌죠. 네. 그럼 딱 떨어졌을 때
아, 오늘 세 가지의 감사할 일이 생길 거다. 오, 아, 인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인식을. 예. 아, 오늘 세 가지. 아. 오늘 세 가지네? 두 가지 네. 실수로 떨어졌어요. 아, 네네. 오늘 두 가지의 감사할 일이 생길 거야. 네네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엔 안 됩니다. 네네네. 근데 20일, 뭐, 또 두 달, 또 3개월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네네.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화가 돼요. 아. 네. 그럼 조금 더 큰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예를 들어 출근길에 네.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뒤에서 차가 박았어요. 네. 교통사고 난 거잖아요, 일종의.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네. 일단 짜증이 나잖아요. 뭐 수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보통 그렇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하죠. 네, 어떻게 이게 왜냐면 네, 메커니즘이. 죽지 않았고 네네.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그 자체만으로 감사한 거죠. 거기서 더 큰 사고를 당하지 않은 상태가 네. 감사한 거죠. 아, 네. 근데 이게 쉽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쵸, 훈련이 그쵸. 필요한 거죠. 그러면 작가님은 제일 처음 단계에서 훈련을 어떤 식으로 좀 밟아 나가셨어요? 일단은 네. 감사에 대한 구절들을 소리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네네. 예. 왜냐하면 소리내서 자꾸 말을 하면 내 의식 속에 잠재 의식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계속 말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구절들이 있죠. 네네네. 그걸 입으로 이렇게 자꾸 표현했죠. 아. 표현 아침에 할 때 막 표현하고. 입으로 일단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니까 네네. 좀 삶이 어떻게 변화하시던가요? 일단은 네. 우리가 사람이 네.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갖고 있는 게 키워드가 보통 사람들 다 물어보면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그쵸, 그쵸. 갖고 살거든요. 네네. 근데 행복에는 일반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행복의 조건. 그게 첫 번째는 건강이라고 얘기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돈이다 얘기하고 네,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일이다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돈은 건강하고 돈은 있고 일은 있는데 네, 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없으면 네. 되게 힘들 부분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네 바퀴의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보통 사람들 느끼다는 거죠. 그게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네 바퀴를 다 갖추고 살기는 쉽지 않은 거죠. 갖추면 더 좋지만. 네.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네.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네.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네.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작가님은 좀 막연한가요? 네, 좀 막연하긴 한데 그 작가님은 이게 정말 누가 봐도 너무 큰 뭐 사고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네. 지금 그걸 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도 사람이라 순간적으로 네. 뭔가 네.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짧죠. 아... 불평불만한 아, 왜 이럴까 불평불만한 네, 네. 시간이 네. 순간 나도 모르게 들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아, 내가 감사에 대한 책도 썼고 네, 네. 감사에 대한 훈련을 받았지. 그러면 이럴 때 어떡하지? 아, 오래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훈련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네, 네.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안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컵이 있어요. 네네네. 컵을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보실래요? 네네네. 그리고 컵을 입고 여기다가 소리 안 나게 살짝 놔보세요. 네. 소리 안 나게. 소리 안 나게 놓으셨죠? 네. 지금 무슨 생각하셨어요? 지금 뭐 이거 이 생각만 했죠. 소리 안 나게 놓으려고. 그렇죠. 네네. 이 소리를 어떻게 하면 안 나게 할까? 네네. 그 생각만 하신 거죠. 네네네. 뭐 지금 촬영 생각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쵸, 그쵸. 저도 생각 안 했잖아요. 네네네.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아... 어차피 두 가지 생각 안 하니까 네네. 한 가지 생각으로 돌리는 거죠. 근데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 들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죠. 그쵸, 깊이 그쵸. 들어가서 그쵸, 그쵸. 거기에 이제 빠져서 아...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근데 네. 두 가지 생각을 못하고 한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걸 알아버리면 네네. 그때는 훈련하는 거죠. 계속. 아... 그래서 혼자 안 되면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감사 영상을 본다든가 네네. 책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혼자 힘들면 네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스터디를 만들어서 네네.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 감사 표현하는 걸 같이 나누면 네네. 그게 계속 되는 거죠. 아... 네. 일단 인간은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는데 네네. 이 한 가지 생각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훈련으로 바꿔서 긍정을 바꿔준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5만 가지 생각을 아, 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맞더라고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네, 네, 네. 근데 5만 가지 생각 중에 대부분은 네.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그쵸. 고민한다는 거죠. 네, 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네, 네, 네. 네.
근데 그 일어나지 않을 일을 내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느냐 그리고 성과를 내고 성장하는데 네. 시간을 내느냐 네네네. 그렇지 않고 후퇴하고 네. 퇴보되고 그다음 불안하고 이런 부분에 내가 생각을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어. 아까 물잔을 놓을 때 네네네. 내가 그거 한 가지만 생각을 했듯이 네네. 아. 네. 그 이제 네. 도움이 됐나요? 네네네. 그 이제 감사라는 게 네. 사실 이제 이게 행복 이런 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 네. 자기 개발과 결합이 되면서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부가 따라오고 돈이 따라온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예, 예. 작가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성공 남자분들도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성공에 대한 책을 또 그쵸. 읽게 되고 관심이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 저도 이제 많은 성공한 사람 책을 봤어요. 왜? 성공하고 싶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네.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 감사 연습부터 해라. 맞아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네, 얘기예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니 라빈슨이라든가 뭐 일본의 유명한 부자들 이 사람들의 책을 쓰면 네. 공통적인 부분이 감사예요. 그리고 일본의 3대 경영의 신들 뭐 이렇게 그분들이 책들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정신세계의 핵심 키워드가 감사예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따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부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네.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죠. 작가님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좀 훈련을 하시니까 내가 그래도 일상에 좀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좀 되더라. 얼마나 걸리셨나요? 제가 이제 기준이 네. 보니까 그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 이렇게 삶에서도 보니까 네. 20대는 한 2년 걸리고요. 네. 30대는 3년 걸리고 네. 네. 40대는 네. 4년 걸리고 50대는 평생 해야 되겠더라. 이유가 네. 50대가 넘어지고 나이가 들면 네. 제가 존경하는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나이가 들수록 네. 부정의 배낭 덩어리를 잔뜩 짊어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안 됐던 거, 네네네. 힘들었던 거, 네네네. 어려웠던 것만 잔뜩 기억 속에서 과거에 내가 이랬다 이런 식으로 내 생각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0이 넘어가면 이제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네. 아예 평생 꾸준하게 그걸 훈련한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고 오히려 젊을수록 네. 더 그게 빠르다는 거죠. 제가 훈련해 보니까 네. 20대는 빨라요. 네, 이미 부정적인 게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고 네. 나이가 들수록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평생 성장으로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네. 50대에 1년을 성장의 키워드로 잡았거든요. 네. 1년을. 네. 근데 1년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평생 성장해야 되겠다. 그럼 평생 성장, 평생 학습, 평생 네. 감사. 그게 제 이제 삶의 키워드예요. 네. 작가님 이제 그 성공에 대한 책도 많이 읽으셨고 하니까 네네. 제가 가장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게 그 네. 수많은 성공학 도서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셨다고. 네. 그 한 가지가 뭔가요? 학습에 관한 부분인데 그건 이제 반복이다. 반복. 네. 네네. 반복.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네네. 지구상의 모든 원리가 네네. 모방. 네. 반복, 네네. 창조다. 네, 모든 걸 모방돼서 네네. 결국은 그 모방된 걸 반복해서 네. 그리고 새로운 걸 창조한다. 그리고 어떤 지식이든지 반복해서 읽고 학습하는 게 네네. 최고로 내 것이 만드는 거고 반복을 뛰어넘는 건 아예 암기해버리는 거. 근데 암기하려면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뇌에, 내 잠재의식 속에 아예 네. 그냥 깊숙이 집어넣는 그런 거죠. 네. 근데 뭐 기본적인 학습의 기본 아닌가요? 반복은? 그렇죠. 네. 학습 반복이죠. 네. 작가님은 네. 어떤 걸 반복하는 게 가장 좀 뭐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삶을 살다 보니까 네네. 성공에 대한 책을 보니까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더라고요.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 인간관계 실수도 많이 하고 네네네. 보통 내 식대로, 내 틈대로 사람들을 대해서 그 그쵸. 관계가 깨지는 부분들이 네.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책 속에서 어떤 네네. 진리들을 보면서 아, 사람 모든 삶은 인간관계가 모든 걸 결정짓는구나. 근데 그 관계 속에서 키워드는 감사. 네. 감사. 네. 작가님은 이제 사업도 하시잖아요. 네. 사업을 해보시니까 이제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먼저 뭔가 줄 만한 일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떠신가요, 실제로?
그렇게 쥐면은 진짜 돌아오나요? 예, 맞습니다.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공부하고 학습한 것을 제 이제 경영자 20세, 50세에서 이제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읽고 앞으로 50세 넘어서 후반전을 저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교육자로 제가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깨닫고 얻은 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컨설팅하고 코칭하고 교육하는 부분을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성과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유전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고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 유전은 이제 유전에 대한 부분이 그 부모로부터 그대로 유전되어 있다. 그대로 물론 일부는 맞지만 이게 후성 그 유전학이라고 하고 기본 유전이 있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유전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충분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임을 자주 만들고 그런 책을 많이 보고 그 책을 많이 그렇게 많이 봤는데 책 속에 사기치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사기치라는 말은 없어.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도와줘라 아니면 성장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감사한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런 책이 많이 있지 그런 나쁜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책을 보면서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좋은 유전자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선천적으로 어떤 뭐 유전자를 갖고 있든 간에 그게 성공에 미친 영향은 작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유전은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릇 속에 담은 물은 그 태어나서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코칭을 하시니까 많이 변화되는 모습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소원을 이루게 하는 세 가지 규칙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기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작가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들 이렇게 규칙에 따라 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게 정말로 이게 근데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긴 한데 정말 이렇게 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진짜? 어떠세요?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작가님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그걸 이루어지던가요, 실제로? 그걸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러니까 모든 법칙이 이제 기록하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내가 목적지를 갈 때 이제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확실한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힘들으면 그만둬요. 그렇지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충분히 그걸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 기록 같은 거를 뭐 따로 뭐 일기장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인 이런 데다 하시는 건가요? 스마트폰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인더에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일일 계획, 그 다음에 주간 계획, 월간 계획, 그 다음에 연 계획, 그 다음에 3년, 5년, 10년, 평생 계획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게 이제 가정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일적인 부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정리해 놓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하는데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목표를 100%, 100을 정했을 때 100을 다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1년에 책을 100권을 읽기로 목표를 했어요. 근데 30권 읽었으면 손해인가요? 아니 손해 아니죠. 그죠? 그리고 30권을 읽었어도 50권을 읽을 수 있잖아요. 목표를 정했는데 다 이루면 더 좋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체중을 10kg 빼야 돼 목표를 했어요. 근데 5kg만 빼면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거니까. 그래서 다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움직이고 결과를 내려고 노력했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백만장자 DNA 독서법 거기 이제 가르치는 그 팀들 중에 책을 일단은 1년에 100권을 목표를 잡아라. 그리고 30권 읽으면 손해냐? 아니죠. 그래서 목표를 잡고 거기에서 열심히 좀 노력하고 더 많이 읽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 대신 내가 얻은 건 성장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제 코칭을 하고 있죠. 작가님 그 목표를 들어보니까 이제 네.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목표를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대한 사람들은 네. 특별히 위대한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각 자기의 뭐 가정이든 사회든 그 다음에 개인이든 네. 다 골고루 성장할 수는 힘들겠죠. 뭐 예수님이 가정을 돌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네.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위해서 네. 가족들을 희생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내고 이런 부분이죠. 저도 좀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골고루 성장시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나누는 거죠. 가정과 일과 그다음에 뭐 또 나눠서 뭐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네. 부분, 네. 뭐 영적인 부분까지 네. 골고루 나눠서 이제 네. 학습하면 네. 더 이제 좋은 어떤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목표를 세우실 때 뭔가 네. 뭐 주실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목표를 세울 때 뭐 어떻게 세우라라든지 이런 네. 구체적인 뭐 일단 가장 중요한 네. 게 아주 단순하지만 네. 네. 성공에 대한 책들을 보고 성공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 모든 키워드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글로 써라. 아, 네. 글로 써라. 네네네. 내 목표를 글로 써라. 네. 글로 쓰고 난 다음에 네. 좀 더 시각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들을 뭐 네. 좋은 그 요즘에 이제 프린터 뽑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내가 쉽게 얘기해서 집을 네. 갖고 싶다든가 네. 차를 갖고 싶다든가 네. 뭐 이런 그 하고 싶은 거 되고 네. 싶은 부분들을 네. 이렇게 이제 보물지도처럼 이렇게 붙여놓고 시각화시키는 방법 네네. 그게 가장 기초 아닌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뭐 어린애 장난 같은 네. 얘기냐라고 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 왜냐면 그게 명확하게 있으면 힘들 네. 때 그걸 붙잡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네. 그게 힘들 때 걸림돌로 넘어지지만 목표가 명확하면 디딤돌로 올라선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성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습관을 여쭤봤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걸 말씀하셨고 네. 하루에 100번을 목표로 해봐라 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어요. 네네. 하루에 100번 목표로 한다는 건 어떤 걸 하라는 말씀이시죠?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네. 쓰는 거죠. 어떤 예를 들면 네. 뭐 사소한 거 아침에 일어나서 네네.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감사합니다를 100개를 찾는 건가요? 그걸 하루 동안에? 그렇죠. 네. 작가님은 근데 네.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식사할 때도 우리가 밥을 먹으셔서 네. 감사하다고 하고 네네네. 사람을 만나서 우리 작가님하고 대화할 때도 네. 대화하면서 저도 깨닫고 느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감사하거든요. 모든 게 감사하고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이 왔 만약에 이 촬영 날짜를 정했는데 못 왔어. 그러면 네. 그것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어. 네. 그것도 감사하고. 그쵸. 그쵸. 아무 일 없었던 감사하고 네. 지하철 네. 올 때도 저번에 사고 났잖아요. 영등포에서도. 네. 근데 아무 일 없었잖아요. 아. 감사. 100가지가 사실 넘지. 1000가지도 되죠. 100이라는 게 진짜 크게 보였는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렇죠. 차고 넘치네요. 여기 진짜. 넘치죠. 100가지도 넘죠. 아, 이게 작가님은 이제 네. 꾸준히 훈련을 해오셨으니까 이제 다 쉽게 네. 쉽게 보이는 거고 네. 보통 이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네. 뭘 감사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훈련하고 네. 찾아보니까 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아, 근데 이렇게 살아온 것 네.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아니, 근데 그렇게 일상의 감사를 찾기 시작하신 게 네. 어떤 뭐 특정한 뭐 사건의 계기가 있었던 거 아니면은 그냥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하신 거예요? 아니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도 감사가 한 170번 네.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감사가. 네네. 그리고 일반 성공학을 보면 네네.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감사해요. 나도 모르게 책을 읽다 보면 네네. 이분의 정신세계가 뭘까? 작가의 정신세계가 뭘까? 네. 라고 하면 기본 밑바탕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호키스 네. 그분이 쓴 의식혁명이라는 네. 책을 보니까 네. 감사가 의식을 수치로 냈어요. 네. 네. 예, 뭐 이렇게 보통 일본 현대인들은 200 정도 수준인데 1000까지 네. 수준을 냈는데 1000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네. 예수 그리스도 네. 이런 수준인데 네. 경제에 관여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최고 수준이 540이에요. 540인데 그게 감사해요. 사랑은 500이에요. 사랑 이상이에요. 사랑보다 큰 거네요. 높아요. 네, 540이에요. 근데 네. 보통 사람들은 200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치심,
아. 그다음 분노 막 이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200 수준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그 훈련하면 그 올라가 있는 상황이 많죠. 그리고 네. 540이 넘어가면 네. 이제 물질을 초월해요. 그래서 네. 물질 초월하고 어떻게 하냐? 이제 산에 네. 들어가거나 뭐 목사님이 된다든가 물질을 네.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 우리는 경제인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 경제인이 유지할 수 있는 건 최고가 540. 아. 네, 200만 넘어도 좋고 네. 200만 넘으면 200 이상이면 네.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식 지수를 냈는데 네. 어? 그게 최고가 540이구나 이런 아. 걸 알게 됐죠.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네. 감사 훈련을 시작하라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네. 감사 원칙 10가지 소개해 주셨어요. 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작은 반복의 습관이라는 걸 보면서 하나라도 하자. 네. 하루에 하나. 네. 작은 반복의 습관을 보니까 잘 안 될 때 팔굽혀펴기 하나. 네. 그럼 했어. 네네. 이랬듯이 한 가지라도 하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루에 하나라도 누구한테 표현해보기. 그게 가족이 됐던, 네네네. 직장 동료가 됐던, 네네. 친구가 됐던 하나라도 네네. 해보자. 이걸 이제, 근데 하나 하면 두 개하고 세 개하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하나가 어렵죠. 네, 하나가 어렵죠. 네. 네. 100개가 이제 하루에 100개씩 쓰고 표현하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100개가 이제 부담스럽고 그러면 최소한 10개 정도는 써라. 가족들한테도 표현해보고 네네. 써라. 네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하나님을 믿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도 순간순간 감사하고 그다음에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네. 그렇게 그 이제 하나님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종교가 없는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좀 위대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이 만든 질서 속에서 네, 네, 네.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공기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물이 됐든 네.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해라.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이렇게 네.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네네. 그분께 항상 감사하는 부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좀 감사 한번 해보라.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뭔 소리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그걸 한번 노력해보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네. 뭔가 화나 분노를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화나 분노가 표현됐을 때 그 네. 후련함은 1초라는 거죠. 그 뒷맛은 안 좋은 뒷맛은 오래 간다는 얘기지.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 네. 감사로 돌려보면 그 당시는 참으니까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네네. 그 감사로 바뀌었을 때 그 후유증은 되게 좋은 후유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마 작가님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많죠. 예. 네. 지금까지 감사 표현한 부분에서 네. 가장 쉽고 편하게 잘했다는 부분은 저는 네. 저희 이제 어머님이 네. 어머님도 이제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어머님한테 또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배운 것 같아요. 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약간 방황을 했거든요. 네, 네. 방황을 했는데 네. 이제 어머님은 이제 기도하시고 속상하시잖아요. 네, 방황하니까. 그쵸. 그런데 마음이 안 들 때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안 하셨어요. 오, 네네. 그래서 진짜 화났을 경우에는 네. 그 이 예수 믿고 천당 갈 노마이노마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와, 말이 대단하시, 시가 된다고. 대단하시다 진짜. 그래서 어머니께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알게 됐고 네네. 집에 가면은 감사에 대한 구절이 항상 붙여 있거든요. 어머니가 붙여놓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머리로 생각했어요. 감사를.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어느 순간 네. 일이 오더라고요. 여기는 다 알아. 네네. 근데 일이 올 때 네. 울컥하면서 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천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머니한테 네. 사실 어떤 감사 선물 받은 기분이고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네.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네. 작가님의 얘기를 좀 다 듣고 아 나도 이제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네. 좀 감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 많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이 감사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한 행동 원칙을 또 소개해 주셨어요. 네, 네.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아직 감사가 좀 서투른 분들에게 네. 감사 습관을 좀 잘 들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작게 시작하고, 작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감사로 시작하면 네. 중간에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 네네. 자기 전에 잠재의식 속에다가 네네. 감사한 걸 써요. 그러면 꿈도 좋은 꿈 꿔요. 네. 그 다음에 네. 음식 먹을 때 항상. 저는 음식 먹었을 때, 네. 뭐, 기도는 안 하지만, 네네. 그냥 입으로 딱, 감사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뭐, 네. 왜냐면 거기 신앙을 가진 분도 그쵸, 있고, 아닌 분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분은 좀 그래서, 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의식적으로 표현하죠. 근데 지금은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돼요. 오, 습관적으로. 네. 그리고 감사한 거 써보기. 편지를 써보면 더 좋고요. 네네. 가족들한테 네. 그리고 친구들이나 뭐 직장인들한테 감사의 편지를 써보는 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그 아침에 이제 감사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건 제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하는 감사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은 어떤 걸 가장 첫 번째 감사로 하세요? 아주 기본적인 거 눈을 뜨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걸 이제 매일 아침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참 감사할 게 많아져요. 눈을 뜨게 해서 감사하고. 네. 아, 네, 그렇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뭐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네. 항상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과거라는 얘기죠, 이미. 과거인데, 현재 내가 무슨 마음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많은 후유증을 겪고 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 와중에 무슨 감사냐고 하지만 저도 코로나 어려움 겪어봤지만 저는 그때 책을 썼거든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저는 감사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행복하게 살고 있고 많은 어떤 코칭하는 사람들을 또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지만은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의식을 높여서 훈련하고 쓰고 말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네네. 하면 반드시 좋은 어떤 행복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